자의 정체는? 역시 이곳에 있었군. 전설의 새 천자탄에 대한 기록. 태초에 만물이 생겨난 이래 가장 위대했던 한자 마법의 선구자들이 있었으니 전의 힘을 가진 진현이, 지의 힘을 가진 성현이, 마지막으로 인의 힘을 가진 미연인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진 그들은 먼 훗날 새 현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온 세계에 밀어닥칠 커다란 위기를 예감했다. 먼 훗날 악의 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담은 강력한 천자탄을 만들어 놓읍시다. 하늘과 우주의 힘을 담은 천의 천자탄, 땅과 생명의 힘을 담은 지의 천자탄, 그리고 인간과 영혼의 힘을 담은 인의 천자탄. 바로 먼 훗날 전설의 새 천자탄으로 전해지는 위대한 천자탄의 탄생이었다. 이 새 천자탄에 담겨져 있는 힘은 너무나 강력해요. 사악한 세력이 이 천자탄을 가질 수 없도록 따로 흩어놓아 숨기는 게 어떨까요? 그러는 게 좋겠군요. 숨긴 장소는 우리 새 현인조차 알 수 없도록 하지요. 아주 먼 훗날 위기에 빠진 이 세계를 구할 용사가 있다면 고난과 역경을 거쳐 이 새 천자탄을 모을 수 있게 합시다. 그리하여 천지인, 새 천자탄은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 숨어들어 용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천계와 인간계, 그리고 마계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새 천자탄. 어떻게 해서든 새 천자탄을 내 손에 꼭 넣어야겠어. 아차, 대장군님! 필요한 것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흥, 필요 없다. 내 앞에서 쏙 사라져! 네, 네. 불같이 화를 내시는군. 이거 참, 내가 알던 아차님은 저러지 않았는데. 멈춰주십시오! 비켜서라! 어서! 내가 잠시 이랑과 나눌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 물러가라. 네! 염라대왕님! 이랑, 아차아가 돌아왔다. 믿기 힘들지만 녀석이 대마왕을 처치하고 돌아왔다는구나. 아차아가 대마왕을요? 하지만 아차아의 모습이 어딘가 수상하다. 정말로 대마왕의 부활을 막았다는 것도 믿기 힘들고. 그래서 말인데, 아차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랑 자네가 한번 알아봐 주게. 하지만 염라대왕님, 전 천계의 안위를 지키지 못한 죄에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알고 있다. 염라대왕의 권한으로 내가 풀어주도록 하지. 이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염라대왕님, 왜 직접 아차아를 만나보지 않으신 거죠? 네, 친아들이니까. 난 냉정한 마음을 유지할 자신이 없군.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아차아를 지켜봐온 자넨 다르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봐! 아무도 없어! 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아이, 제이! 아우! 아파! 혼세마, 녀석은 분명히 대마왕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어. 내가 막지 않았다면 혼세마왕 녀석이 붙잡혀갈 일도 없었을 텐데. 뭔가 빚을 진 기분이잖아.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아, 이봐! 아무도 없어! 나 좀 내보내달라고! 냥냥 만점 천하의 별미. 그 이름하여 내롱 열매 수프라네. 뭐지?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아, 이 냄새는 오공의 냄새 같은데? 참, 대마왕과 싸워
싸워 세계를 구했던 손오공을 치아 감옥에 가두르니 옥황상제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모르겠다. 잘못 들었나 보군.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데 어느 쪽이지? 내보내줘. 누구지? 여기다. 역시 선호공. 돈돈이구나. 돈돈이야 선호공. 반갑다 돈돈. 돈돈도 반가워. 오라? 근데 왜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저기 돈돈, 나 여기서 내보내줘. 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알았어. 어디 보자. 어라? 돈돈은 이거 알아. 이건 자물쇠야. 우와! 이야! 살 것 같다. 고마워 돈돈. 정말 답답했다고.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돈돈? 모르는데? 모른다니. 돈돈은 오공의 냄새만 맡고 찾아온 거거든. 어떤 길로 왔는지 몰라. 이쪽이야. 응? 여기가 아니잖아. 돌아가자. 응? 역시 이쪽이었어. 가자. 응? 또 막다른 곳이야. 대체 출구를 어디 둔 거야? 어떡하지, 오공? 치, 왜 날 지키는 경비병이 없나 했더니 미로로 만들어졌구나. 응, 돈돈도 할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미로가 섬의 지하에 있다고. 절대로 못 나가? 그럼 안 되는데. 걱정 마, 손오공. 돈돈이 어떻게든 해볼게. 오공, 어디 다친 거야? 별거 아니야. 아찔한 녀석이랑 싸우다가 조금... 선호공, 그 아찔한 사람 마족이야? 어? 마족? 아닌데? 전계의 대장군이라던걸. 이상하네. 여기서 나는 냄새는 마족의 냄새야. 그것도 엄청 독해! 뭐라고? 말로만 듣던 대마왕이 아마 이 정도 냄새를 풍길까?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도 저기도 전설의 천자탄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있지가 않아! 천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아무래도 옥황상제이지. 그래, 역시 옥황상제가 있는 상제궁에 가봐야 알 수 있겠군. 아차. 뭐냐? 난 바쁜 몸이야. 비켜. 네가 부활하려는 대마왕을 소멸시켰다고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당연하지. 별거 아닌 일이었어. 그래? 대단하군, 아차. 하긴 오래전 마족에게 붙잡힌 날 구해준 것도 너였으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기억 안 나는 거야? 3000년 전 혼자의 몸으로 마족들을 다 때려눕히고 제물로 바쳐진 날 구해줬었잖아. 그때 넌 정말로 굉장했었다고. 그랬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도 나와 상대해서 당해낼 수 없지. 그럼 난 가보겠어. 그렇게 보내줄 수 없지! 뭐냐? 다짜고짜 덤벼들다니! 넌 아차가 아니야! 뭐야? 마족들로부터 날 구해준 건 너 혼자가 아니었어. 천세태자님도 함께였다! 뭐? 천세태자와 함께? 그래! 무엇보다 달라진 네 눈빛도 이상해! 정체를 밝혀라! 영리한 녀석이로군. 날 함정에 빠뜨리다니.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널 인질로 삼아 전설의 천자탄을 가져가야겠다. 전! 전! 요리조리 잘 피하는군. 하지만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받아라! 어디냐? 어디 있는 거냐? 전계를 수호하는 눈부신 빛줄기여, 고귀한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하라! 빛광! 제법이군. 하지만 나한텐 안 돼! 놓칠까 보냐! 아차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약해 빠진 네 녀석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지. 잠자코 내 인질이 되라! 뭐냐? 이놈! 역시 본색을 숨기고 있었구나! 명나대왕님! 명나대왕님! 괜찮으십니까? 치, 계획이 틀어져 버렸군. 더 이상 위장할 필요는 없겠어. 그래, 난 악처 아니다! 대체 이놈의 정체는 무엇이지? 아차의 모습이 이럴 수가! 대마왕? 그렇다. 내가 바로 대마왕이니라. 하마터면 부활하지 못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이 녀석의 몸에 숨어들었지. 내 아들의 몸에서 썩 나오거라. 아들의 몸을 되찾길 원하는가? 그럼 어디 한번 덤벼보시던가. 간다! 기아타! 이 녀석! 기아타! 지옥의 왕인 염라대왕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인가? 건방지군, 그 입 다물게 해주지. 오늘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 내 명을 받아 악을 불살라라! 불꽃 여! 아니, 왜 피하질 않지? 가소롭구나, 염라대왕. 고작 이 정도의 불꽃 마법은 내 머리카락 한 올도 태울 수 없지. 괜찮으십니까? 이번엔 내 차례다. 대지에 잠들어있는 파괴의 화신이여, 속박을 뚫고 거칠게 솟아올라라! 바위 아! 이제 놀이는 끝이다. 자, 마지막이다! 몸을 지탱하는 마력이 너무 불안정하군. 원래 내 힘에 반절도 되지 않아. 역시 하루빨리 전설의 천자탄을 손에 넣는 수밖에. 네 이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오늘은 이만 물러나지. 하지만 니놈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으아! 대마왕에게 빙이 되다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옵니다, 염라대왕님. 헌데 다락마왕이 전설의 천자탄이란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요? 전설의 천자탄이라, 그것은 전설의 새 현인이 남기고 간 위대한 세계의 천자탄. 그것이 전설의 천자탄이니라.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은 세상 깊숙한 곳으로 흩어져 숨겨져 있지. 아차가 대마왕에게 몸을 빼앗겼다니. 내 실수로구나. 생각해보면 대마왕이 그렇게 쉽게 소멸될 자가 아니었는데.
이대로 대마왕을 놔두게 되면 흩어졌던 마족들이 다시 힘을 모을 것이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이랑. 네, 옥황산제님. 내 근신의 명을 어기고 아차를 만나러 갔다고?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님, 이랑이 근신의 명을 어기고 그런 것은 저의 소행으로. 이랑과 염라대왕, 자네들의 죄를 물으려 하는 게 아니네. 이랑이 아니었다면 대마왕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겠지. 이랑, 널 다시 천계의 대장군으로 복직시켜주겠다. 지금부터 마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라. 저... 정말이옵니까? 본부에 따르겠사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 자네는 돼지섬의 저팔계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게. 저팔계에게요? 그래, 손오공을 가둔 건 역시 내 실수다. 어서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오공의 힘이 필요해. 악마의 봉우리에서 하급지급 도망쳐 나온 꼴이라니. 너무 흥분하지 마, 탐영마왕. 만약 악마의 봉우리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우린 더 굴욕적인 일을 당했을 거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탐영마왕? 에? 뭐가? 그 아찔한 놈이 뛰어드는 바람에 대마왕님이 소멸당하셨어. 하지만 이곳 12신마 궁은 왜 멀쩡하지? 이 12신마 궁은 대마왕님의 마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야. 만약 대마왕님이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지신 거라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야 마땅하지. 하지만 여전히 이것들로부터 대마왕님의 마력이 느껴져.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질투마녀? 모르겠어? 대마왕님은 어딘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뭐라고? 역시 날카롭구나, 질투마녀. 예? 누구냐? 내 부하답다. 너는 그 아찰한 녀석. 아찰하고 이래도 날 몰라보겠느냐? 이럴수가? 대마왕님 역시 살아계셨군요. 대마왕님, 어째서 그런 모습을? 부활 마법이 완전해지기 전에 혼세마왕으로부터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 아둘한 놈이 덤벼드는 바람에 육체를 빌릴 수 있었지만 아직 내 힘은 완전히 돌아오질 않았어. 계책이 필요하다. 계책이라 하심은? 전설의 새 천자탄을 찾아내야 한다. 그거라면 내가 가장 강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어. 전설의 천자탄? 그래, 전설의 천자탄은 천계의 현인들이 만든 것. 그래서 천계에 숨어들어가 그 위치의 단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염라대왕에게 들켜 실패했다. 탐영마왕, 너에게 그 임무를 주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설의 천자탄이 있는 장소를 알아오라.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질투마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전설의 천자탄을 찾는데 분명히 내 앞을 막아설 것이 뻔한 녀석, 손오공. 놈이 있는 곳을 찾아내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그런 임무라면 딱 안성맞춤인 12신마가 있지요. 막다른 곳인가? 여기도 틀렸어. 열고! 도와줘! 반응이 없어. 배고파. 큰일이네. 배고파, 손오공? 이럴 때 돈돈의 메롱열매 수프를 먹으면 힘이 날 텐데. 응? 그 이름 아야? 메롱열매 수프라네. 그래, 돈돈이 끓이고 있던 메롱열매 수프, 그 냄새를 쫓아가면 될 거야. 저쪽이야. 길이다! 대단해, 돈돈! 자, 다음은 어디냐? 저쪽이야! 저팔계, 염라대왕님 아니십니까? 지금 당장 손오공을 풀어주도록 하게. 모든 것이 오해였다네. 대마왕은 소멸된 것이 아니었어. 내 아들 아차의 몸에 숨어들어 천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네. 아이쿠.
그럴 수가. 마족들은 지금 강력한 힘을 지닌 전설의 새 천자탄을 찾고 있어. 그들보다 빨리 전설의 천자탄을 손에 넣어야 하네. 그 중대한 임무를 맡을 사람은 오직 손오공뿐이야. 어서 서둘러 주게. 그럼 그렇지. 용사 손오공이 대역죄인이라니 말도 안 되지. 이곳이 돼지섬인가? 누구냐? 얘가 어디라고 감히? 나는 12신마 우은장 관방진 원숭이 손오공에게 복수를 하러 왔다. 손오공? 그래, 녀석이 무기를 빼앗긴 채로 이곳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자, 손오공은 어디에 있냐? 그건 가르쳐줄 수 없어. 뭐야? 개청발. 그냥 지나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군. 험한 꼴을 당해봐야 입을 열 거냐? 아, 지그리. 관방진 녀석, 내가 바로 돼지섬의 주인 저팔견이라. 예, 힘겨루기를 하겠다고? 어디 해보시지? 아니, 이건 어떠냐? 맛이 어떠냐? 간지럽지도 않죠? 차차! 이제 네 분수를 알겠느냐? 어찌구리, 제법 힘 좀 쓰는군. 아직 네놈 하나쯤은 가볍게 혼내줄 수 있다고! 나 하나쯤은? 그렇다! 어쩌지? 여기에 나 혼자 온 게 아닌데? 뭐라? 자, 지금이다! 쏴라! 봤냐? 너도, 여기 갇혀있는 손오공도 모두 끝장이라고!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